또 와버렸다. 자, 디아 방학사 오브 디폴라입니다. 시즌 8번째 매진에 빛나는 대파게 와버렸습니다. 이 매진이 정말 저희한테는 또 굉장히 뜻깊은 그런 역사잖아요.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, 우리 홈팬들이 원정석에 예매를 했다는 그런 사실이 좀 있더라고요.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거랑 우리가 반대로 원정에 가서 홈팬들이 우리 원정석을 차지하는 거랑 같은 의미야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홈 원정 이렇게 괜히 구별을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. 신경을 좀 써서 홈팬은 홈팬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모로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. 자, 일단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죠? 예! 우승!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황지원 선수가 아시안게임 때 너무 잘했어요. 큰일 났습니다. 자꾸 잘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. 너무 잘합니다. 인정하고. 아무튼 이제 대구 경기로 넘어오면은, 지금 우리는 상위 스플릿을 확정을 했습니다. 이제는 아챔 ACL 가는 걸 이제 봐야 되고, 6경기가 한꺼번에 다 열리는 마지막 33라운드 경기인데, 서울, 전북, 인천 여기가 상위 스플릿 A, B 오늘 다 제대로 갈린 날입니다. 오늘 정말 경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, 승리를 위해서 또 대파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 보시죠. 빰빰 입장합시다. 세 명이요. 맞습니다. 오늘 매진이야. 대구라는 자부심으로 시간 1분에 한 골 먹히면서 1대1입니다. 괜찮다. 1대1이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제 전반전은 1대1로 끝날 것 같네요. 성호의 홈런 날렸구나. 끝. 아, 끝났다. 스페인 축구권이 두 골 넣었습니다. 멀티골. 수원 FC 2대1로 앞서갑니다. 아, 골을 너무 쉽게 먹히네. 역전 가능한가? 자들도 3점이 시급해서. 근데 우리가 더 시급해. 이겨야 돼.
선수들을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무승부로 끝났네요. 그래도 우리 파이널 A로 갑니다. 상위 스플릿. 아, 잘했는데 아쉽다. 아. 벨톨라 K의 벨톨라 중거리 슛. 아, 괜찮았습니다. 그래도 오늘 골 많이 나와서 볼맛이 나네요. 자, 촬영 인사. 자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제 경기 다 끝났거든요. 울산이 참 비겼고 수원 포항을 잡았어요. 그리고 전북이 상수로 올라옵니다. 서울 잘가, 대전 이겼고, 제주는 계속 승이 없네요. 그리고 우리 비겼고, 그 다음에 이제 광주가 또 이겼습니다. 아, 잡기가 더 힘들어지네. 이렇게 해서 리그 33라운드까지 다 끝났습니다. 5등으로 일단 리그는 끝났고, 이제 다음에는 상위 스플릿 그 경기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즌 8번째 매진에 빛나는 경기 함께해서 좋았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바 디플라였습니다. 퇴근.